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 성격이 너무 급한 편입니다. 말도 빠르고 걸음걸이도 빠르고 집에 있어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성격인데요. 혼자 살 때는 잘 몰랐지만 결혼하고 보니 아내가 생각 좀 하고 말해 라고 하면서 부부싸움이 날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격을 고쳐보자 생각은 했지만 30평생 이 성격으로 살아온 저에겐 어렵더군요. 거기다 최근엔 이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날은 거래처에 미팅도 잡혀 있고 저녁엔 회식도 있어서 하루가 바쁜 날이었습니다. 머릿속엔 거래처에 늦지 않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빨리 운전을 하고 주차 장소를 찾는데 다행히도 장애인 주차 구역 바로 옆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약속 시간보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주차를 아무렇게 했다가 장애인 주차 구역 선을 약간 밟게 되었습니다. 오전이기도 하고 누가 신고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그대로 주차를 하고 거래처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저녁엔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급한 성격은 계속 나왔습니다. 고깃집에 들어가면서 무조건 당기시오 문을 밀고 들어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큰 웃음거리가 되었고 당시엔 안 아픈 척 했지만 아픈 무릎을 잡고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와중에도 바싹 익히는 시간을 참지 못해 뒤적뒤적거리며 대충 익혀 먹고 빠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설 익은 고기를 먹은 저는 복통이 생겨 아침에 회사도 겨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해서 어제 미팅 자료를 확인하는데 계약 금액에 0이 하나 빠져 있는 겁니다.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거래처에 사과를 하러 다시 가야 했고 상사에게도 이거 저건 성격이 급한 게 문제야. 한 번 더 생각하고 준비할 순 없나? 라며 혼이 났습니다. 다행히 수습은 잘 되었지만 오늘 한 통의 고지서를 받고 다시 우울해지고 말았습니다. 장애인 구역 주차 위반 딱지였습니다. 주차할 때 선을 밟았던 그대로의 사진이 찍혀 있었고 범칙금 10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급한 성격대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결과로 문제들이 일어나니 나 자신이 참 한심하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청취자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성격이 급해지면 실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급한 몸과 마음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고 유연한 생각을 하지 못해 능력 발휘도 잘 안 되게 되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많이 쓰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이 습득하는 단어 중에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이야기로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안 닫히면 그 닫힌 버튼을 두세 번 누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버튼에 코팅이 된 향균제 필름이 붙었을 때도 닫힌 버튼만 달아져 있는 것을 보고 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즉흥적인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쉬운데요.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1차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나 현상을 대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 나오는 첫 번째 생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적 사고에서 머물기도 하고요. 청취자분께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면 1차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도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1차적 생각은 우리를 불행한 길로 끌고 갈 때가 많죠. 즉흥적인 생각으로 인한 행동은 작은 실수들로 시작하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을 남기고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나이를 불문하고 스미싱권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미싱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 보이스 피싱 같은 건가요? 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 SMS와 낚시 피싱의 합성어인데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휴대폰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와 소액 결제 등 피해를 보게 하는 금융사기의 한 유형이죠. 예를 들어 최근에 저희 은행에 오신 스미싱을 당한 고객님은 젊은 여성분이었는데요. 고객님은 안녕하세요. 우체국 택배기사 홍길동입니다. 택배가 부재중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아래 URL을 통해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택배를 시킨 것도 기다리고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주소를 눌렀더니 자동으로 핸드폰이 이것저것 앱이 깔리더니 상품권이 50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답니다. 요즘 저도 물건을 사러 가는 것보다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누르면 스미싱을 당하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문자는 매일 오고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상황도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자를 받았을 때 즉흥적인 생각을 믿지 않고 택배가 도착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송장 번호는 내가 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라면 고객님의 자산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사고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조금 복잡하거나 난해한 것은 피하게 되는데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번엔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인은 가게마다 주류를 납품하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항상 성실하게 일을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지인의 추천으로 핸드폰으로 하는 사다리 타기라는 도박 게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지인이 준 쿠폰 5,000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5,000원이 12만원으로 부풀어진 것을 보면서 이 사다리 게임으로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지금도 15분 만에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계속 핸드폰을 붙잡고 새벽까지 잠도 안 자며 도박 게임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부지런하게 모아두었던 돈을 짧은 기간에 탕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15분 만에 12만 원을 벌면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재미로 시작하고 치열한 승부를 통해 돈을 땄을 땐 쾌감도 느끼지만 결국 즉각적인 보상만을 바라기 때문에 힘들고 오랜 기간 꾸준한 노력을 요하는 직장을 다니지 못합니다. 이 게임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하지? 라는 생각만 한 번 더 했더라면 재산을 탕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1차적 사고가 올라오더라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자. 과연 나의 이 생각이 옳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반대로 1차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여러 관점에서 사고를 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친구가 첫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들이 커피 심부름, 회의 준비만을 위한 복사 심부름, 스캔 작업만 시켰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이 알바들이나 계약직 직원들이나 하는 일 같아서 너무 하찮게 느껴졌다고 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일들만 시키는 게 아닌가.
다른 팀에 배정된 동기들은 벌써 프로젝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는 조바심도 생겨서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복사 심부름 시켰다고 복사만 하는 건 아니지? 라고 말하며 가셨다고 해요. 처음에 친구는 그럼 복사만 하는 거지 여기에 또 다른 게 있나? 뭘 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팀장님의 배려가 보이더랍니다. 신입사원인 친구는 아직 회사의 사정도 모르고 회의의 순서나 업무 처리 절차를 모르고 있었죠. 복사를 하면서 스캔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정리해보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줄 몰라 당황하게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배워나가면 회사 일에 더 빨리 적응할 거라는 팀장님과 상사들의 배려였던 거죠. 상사들이 텃세 부린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해보니 배려가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깊이 사고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영국의 유명한 광고 컨설팅 회사가 제작한 영상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소경이 나는 소경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앞에 놓고 길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한두 사람이 동전을 던져주고 갈 뿐 사람들은 대부분 소경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데요.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소경 앞에 멈춰서서 가방에서 매직펜을 꺼내 그 종이판을 뒤집어 몇 자 써놓고 갑니다. 무엇이라고 썼을까요? 글쎄요, 어떤 말을 썼을까요? 젊은 여자가 쓴 글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난 그것을 볼 수 없네요.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깡총이 가득 차고 소경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영상은 같은 뜻이지만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지요. 조금 더 생각하고 문구를 달리 썼을 뿐인데 소경에게는 큰 힘이 되었네요. 네. 1차적 생각에서 벗어나 계속 사고를 한다면 개개인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한 혼자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교류하면서 함께하면 더욱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사고의 전환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M의 연구원 프라이와 실버 박사는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던 도중 실수로 붙였다 금방 떨어져 버리는 접착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접착제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악보 사이에 끼어둔 책갈피가 잘 떨어져 나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는 이 불편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자신의 실패작이었던 접착제를 발라 간편하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메모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처음 이 메모지를 만들었을 때는 책갈피 외에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큰 상태였는데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접착 메모지 개발을 멈추었을 테지만 3M에서는 직원들에게 이 메모지를 직접 사용하게 하면서 다양한 쓰임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명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용 가치를 회사에서 찾아낸 것이죠. 이후 시장 조사를 통해 메모지는 정식 상품화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스터디셀러가 되었는데요. 익히 들어보셨을 3M 포스트잇의 발명 스토리입니다. 네, 저도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어요. 네, 그렇죠. 이렇듯 1차적 생각에서 벗어나면 본인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청취자분의 생각 없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보게 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1차적 사고에서 머무른다면 그저 눈앞의 일을 빨리 처리해 나가는 것뿐이죠. 한 번 더 생각하고 사고해 본다면
옳다고 믿은 1차적 사고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혼자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함께 생각한다면 더욱더 깊은 사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